자, 오늘 이제 분자 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분자 구조다라는 거네. 분자 구조. 일단 우리 분자가 뭐야? 분자. 분자란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H2O는 분자인가요? 그래요? Fe는? 아니에요. NaCl은?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왜 얘는, 얘가 맞다고? 얘는 분자 아니에요. NaCl은 분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얘는 분자인데 얘는 둘은 분자가 아닐까?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건가요? 자, H2O의 구조를 그려보자면 어떻게 생겼어? O 하나에 H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런 구조죠. 이렇게 하나에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Fe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어? Fe 이렇게 쭉 있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있죠.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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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NaCl, NaCl, Na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을 할때 정해진 덩어리 숫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형성을 할때 정해진 개수가 없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Fe나 NaCl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안 하고 대신 뭐라 그래? 결정 구조를 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 결정 구조. 이제 Fe 같은 경우는 원자 결정을 띠고 있죠. 하나의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이거는 어떻게 두 가지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을 분자식이 아니라 이제 실험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러한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 중에서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탄소예요. 탄소.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 C. 이 탄소로 이루어진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근데 이런 구조가 다른 물질, 그래서 성질이 다른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동소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소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은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그러면 동소체는 탄소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산소 같은 경우도 O2는 뭐예요? 이건 산소 기체죠. 근데 O2가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어? O3, 오존도 있죠. 오존도 있더라. 혹은 이제 뭐황 같은 경우도 사방황이라는 게 있고 또 단사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황도, 이 산소도 뭐가 있어? 동소체가 있지만 탄소는 조금 더 다양한 동소체를 가진다. 왜 그러냐면 탄소는 체외각이 전자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4개다. 원자가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탄소의 동소체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탄소는 이런 육각 구조를 띠고 있어. 육각형의 구조를 띠고 있는 탄소가 있어요. 육각 구조를 띌 때, 자, 이렇게 육각 구조를 띠게 되고, 자, 이 육각 구조 아래로 해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밑에 또 다시 이렇게 육각 구조를 가지는 이런 탄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가져요. 이러한 구조를 가진 탄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 불러? 흑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흑연이라고 불러요. 흑연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 보면은, 그럼 탄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탄소는 몇 개의 탄소와 결합을 이루고 있어? 세 개의 탄소와 공결합을 이루고 있더라. 공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자, 탄소는 최각, 원자 근자가 몇 개? 네 개죠. 그럼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이 남아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뭘 가졌냐? 흑연은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리고 열 전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흑연의 성질이야. 흑연의 성질인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건 어떤 거냐면, 근데 여기 이제 탄소끼리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 각각 이제 공유 결합을 이루어져 있거든요. 서로 이제 탄소끼리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점점점 되어 있는 이 결합 있죠. 여기는 이제 분자 간에 이런 층간에 있는 결합이야. 그래서 결합이 강할까 약할까? 결합력이 약합니다. 여기는 결합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깨지겠어? 잘 안 깨지겠어? 잘 깨지겠죠? 잘 깨지기 때문에 쉽게 쪼개져버려. 그래서 탄소는, 이 흑연은 내구성은 강해, 약해요? 내구성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흑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쓰는 데, 뭐 샤프신 같은 거 만들 때도 내구성이 약하잖아. 그래서 잘 깨지죠? 석탄 같은 거 잘 깰 수 있고 내구성은 약하더라 라는 게 흑연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어떠한 구조가 있느냐, 어떠한 구조가 있냐면 이번에는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느냐? 자, 여기 탄소가 가운데 하나 있으면 탄소. 그러니까 여기 딱 대보면 무슨 모양이냐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요. 탄소 있고 이런 식으로 무슨 모양을 띄고 있어? 무슨 모양이야? 여기는 육각형이었잖아. 여기는 무슨 모양을 띄고 있어요? 그렇죠. 정사면체를 띄고 있습니다. 이 정사면체 구조가 반복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지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이걸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돌멩이 이름은 금강석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모수국의 십자리, 가장 강한 돌멩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흑연으로 똑같이 만들어요. 탄소로 이루어진 동소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의 탄소가 몇 개의 탄소와 지금 결합하고 있어. 밑에 또 이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의 탄소가 몇 개랑 결합하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랑 결합하고 있지. 여기도 탄소가 하나, 둘, 이렇게 밑으로 네 개와 또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탄소가 여기는 세 개씩. 세 개 결합하고 있다면 여기 탄소가 몇 개와 네 개의 서로 다른 탄소와 동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결합이 강할까? 이쪽이 더 결합력이 강합니다. 대신 네 개가 다 결합해 있으니까 남아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남아있는 전자는 없더라.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없고
열일차도 정도 없습니다. 대신 얘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다이아몬드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흑연의 이 구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만들어낸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흑연의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볼 물질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자, 탄소 나노큐브라는 게 있어. 탄소 나노큐브는 뭐냐면 이 한겹 있잖아요. 이 한겹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호스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탄소 나노큐브. 여기 이제 이렇게 육각 구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 구조가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육각 구조가 이어져 있습니다. 벌집 모양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탄소 나노 큐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한 겹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요 사이의 결합은 약했지만 여기 요 한 겹에는 결합이 강해서 약하겠어. 강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이름 뭐라고? 탄소 나노튜브. 그래서 결합력도 강하고 거기다 또 어떤 특징도 있어? 열 전도성도 있고 거기다 전기 전도성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형태다. 자, 두 번째 형태는 또 뭐가 있어? 이 탄소 나노튜브를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흑연의 이 껍질 이 한 겹의 껍질을 이렇게 둥글게 만 게 아니라 그냥 쭉 펴놓은 형태. 우리가 뭐라 불러? 그래핀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냥 한 겹의 층만 따로 떼가지고 쭉 이어서 붙여준 거죠. 한 겹의 층을 이렇게 쭉 이어서 붙인 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역시 결합력도 있고 열전성 있고 정전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동일한 특성을 가져요. 위와 탄소나지만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데 여기에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활용이 되는 게 그래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아 쓰는 액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아 쓰는 액정 같은 거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게 그래핀이다. 그렇게 되고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 그래핀 이 한 겹의 강도가 거의 철의 200배 정도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죠.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이제 플로렌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렌. 이 플로렌은 또 주목할 게 C60. C60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 C60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안 썼잖아요. 왜 얘만 썼을까요? 얘만 분자 구조예요. 나머지는 분자 구조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탄소들이 무수하게 계속 결합해 있잖아. 그렇죠. 얘만 그래서 분자 구조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 제가 별로 안 예뻤어요. 네, 요즘에 판서에 꽂혀가지고 네, 요즘 되게 판서를 깔끔하게 하고 있거든. 플로렌은 어떻게 생겼냐. 말 그대로 그냥 무슨 모양이냐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축구공 모양이야. 이게 둥그런 축구공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육각 구조가 있고 왜 육각인데 오각을 그렸을까? 이렇게 육각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오각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또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플러링이에요. 그러니까 한수 60개로 만들어져요. 한수 60개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플러링이다. 플러린은 여기 강도가 강하잖아. 겉에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의약품을 보관할 때. 보관이나 운반시에 활용을 하는 게 이 플러린. 이 안에다 담아두면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같은 거랑 여기다 담아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안정된 구조가 있어서 이제 압력이나 온도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옮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뭐다? 탄소의 동소체다. 탄소는 다양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원소만 가지고도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이 탄소와 결합한 많은 물질들이 또한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탄소의 결합, 탄소화합물에 대해 배웠고 여기는 화학진화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탄소에 의해서 탄소와 스스로 이루어진 탄화수소까지 우리가 쭉 배우게 될 거예요. 탄소는 그만큼 중요한 물질이더라 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구조 뭐에 대해 볼 거냐? DNA의 구조에 대해 볼 거예요. DNA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가 뭐야? 유전자.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인데. DNA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 그래? 핵산이라고 하죠, 핵산? 핵산의 한 종류가 DNA죠. DNA는 어떻게 생겼어? DNA의 단위체는 뭐야? 그렇죠. 단위체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그 단위체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각각 인산, 당, 염기가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각각이 공유 결합하고 있잖아. 그쵸? 그렇잖아? 그래요? 그래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1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서는 이 당을 우리가 뭐 쓴다? 디옥시 디옥실리보스당 쓰죠? 디옥실리보스당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염기는 종류가 뭐가 있어? 염기 종류 네 가지 A T C G GC라고 해도 CG라고 되고 자 A 아데닌 티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 이렇게 되어 있죠? 응? 여기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염기에 의해서 이제 뭐가 담겨져요?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죠? 유전 정보가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담겨져 있고 이거는 어떤 종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염기 네 가지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담는 건 RNA는 이제 이 중에서 T가 U로 바뀌어서 T민 대신에 뉴라시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생명과학 쪽에서 그래서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 DNA는 그럼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인산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DNA는 이중 나선구조를 취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쪽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당. 아이고, 좀 더 아래 그려야 되는데 너무 위쪽에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를 먼저 그리고 그리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뭐라 불러? 폴리뉴클레오. 타이드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이제 DNA의 구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A, T, 뭐 C가 있으면 여기 G가 있고, G가 오면 C가 이렇게 오잖아요. 서로 이제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 그렇지. 상호적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상호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호적 결합을 어떤 결합으로 이루고 있느냐. A랑 T는 두 줄, C랑 G는 세 줄. C랑 G 세 줄. 여기서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에요? 그렇죠. 수소 결합입니다. 분자 간의 결합 중에서는 꽤 강력한 결합이죠. 수소 결합. 그래서 G와 C가 세 개씩 이어져 있고 A와 T는 두 개 이어져 있기 때문에 G와 C의 양이 많을수록, G와 C의 양이 많을수록 훨씬 더 DNA 구조는 안정적이더라라는 거지. 안정적이더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본결합을 할 때, 본결합할 때, 여기 이제 인산과 당 결합을 하고 염기와 결합할 때는 무슨 결합이 일어나? 여기서. 공유를 만들어야 돼. 탈수. 축합중합이 일어나죠? 축합중합이 뭐였지? 물분자가 빠져. 여러가지 분자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오는 물질이 있는 거. 축합반응. 첨가중합이 강해요? 축합중합이 강해요? 첨가중합이 강해요? 축합중합이 강해요? 축합중에 조금 더 강력한 결합을 해요. 더 강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기의 부분을 지어보자면, 아데닌과 구아닌을 묶어서 이제 피리미딘계, C와 T를 묶어서 이제 퓨린계라고 하는데, 피리미딘계는 염기가 어디 생겼냐면은 육각구조에, 그러니까 오각에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육각구조가 있는 거. 이게 이제 피리미딘계. 얘는 뭐만 있냐면 육각구조 하나만 딱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염기의 두 개 차이예요. 얘는 A와 G, 여기는 T와 C. 피리미딘계와 퓨린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냥 참고로 알아서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NA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을 때, 자, 여기 꼬인 요 한 이거 사이에는 염기가 총 몇 개 들어가? 10개씩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꼬인 하나의 위치에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 꼬인 선과 여기 꼬인 선 사이가 얼마냐면 얘가 3.4 나노미터예요. 그럼 여기 하나의 간격이 얼마겠어? 0.34 나노미터입니다. 굉장히 좁은 간격이지? 그래서 염기의 하나의 사이, 그리고 10개만 하나씩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복제될 때는 어떻게 복제돼? DNA 복제는 무슨 복제? 반보존적 복제. 기억나요? 반보존적 복제라는 게 일어났는데, 반보존적 복제가 뭐냐. 자, 이렇게 DNA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DNA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제 분열을 할 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나눠지더라.
한 그릇을 나누시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가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반보듬적 복제죠. 그러니까 원래 주형 가닥이 하나가 있고 새로운 가닥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반보듬적 복제다. 그래서 DNA 복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다. 이제 이걸 쪼갤 때 제한효소라고 하는 이 염질 끊어주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붙여줄 때는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또 작용을 해서 붙여준다. DNA가 복제가 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잠깐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